안녕하세요. 설아포파우스입니다. 오늘은 뭐 전국적으로 다 비 예보가 있는데 여기 이쪽은 현재 지금 오후 5시쯤 지났는데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. 날씨만 그냥 흐리기만 하네요.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좀 누워 있었어요. 이따가 실시간 방송을 하던 아니면 그냥 영상 편집을 올리던 어찌됐든 영상은 필요하니까 카메라를 들고 좀 잠깐 나왔습니다. 몸 컨디션을 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선영이 앉아. 선영이 앉아. 이게 말 안 듣네. 저기 뭐 있나 본데. 두상이 뭐 이렇게 할아버지 뚫어지게 쳐다봐. 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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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? 뭐해? 떡배 장군 여기도 오늘 밤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죠? 날씨 상황을 봐서 비가 쏟아질 것 같으면 실내에서 하고 전 사실 야외에서 아이들이랑 저쪽에 조명 켜놓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. 뭐 건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면 이 산에 사는 모든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반상회를 열거든요. 그것 때문에 좀 이게 말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가니까 밤 되면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요. 비가 오면 지금 얘기가 틀리죠. 단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너무 저기 거리가 멀면 제 말소리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내 방송을 하는 건데 야외 쪽 하려면 이제 무선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야외 방송을 몇 번이나 한다고 또 무선 마이크까지 준비를 하겠습니까? 그죠? 일단 들어가서 지금 요걸 간단하게 편집을 하고 저녁 오늘은 조금 뭐 한 9시 정도 그때 방송을 켤까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들은 비 내리기 전까지 우선 운동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을 겁니다. 오늘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. 좀 이따 뵙죠.